하나가 스타나고. 어, 뭐야, 누가 왔어? 간담회님이, 오, 지역 간담회에서 오셨어? 안녕하세요. 열심히 풀고 있습니다. 자, 마이크 잘 들어가죠, 여러분? 예, 공식 방송방 채팅만 보고 있습니다. 이제 1시 54분인데요. 예, 한두 분씩 도착하고 있네요. 자, 도착하신 분들, 아, 자리에 앉아주시면 됩니다. BJ분들. 자, 지금 개인 방송 다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셀카봉을 맨 앞쪽에 좀 설치를 해주세요. 왜냐면, 채팅방 보고 정답을 써주시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전부 다, 모든 셀카봉 다 앞에다가. 자, 바람이 좀 불 수 있으니까 안 넘어지게. 네네. 자, BJ분들 그 셀카봉은 이제 앞쪽에다가 놔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고요. 문제 바로 틀리면 바로 아웃이에요? 네, 이따가 설명해드릴게요. 네. 자, 셀카봉을 좀 더 멀리 좀 두시겠어요? 왜냐면 채팅방을 보시면 안 되니까. 자, 채팅방 보고서 문제 풀면 안 되니까 오신 분들은 방송 끄지 말고 그대로 전부 다 앞쪽에다가 세워놓고 아무데나 자리 착석해 주시면 됩니다. 자, 잠시 뒤에 BJ 퀴즈컵이 시작이 되겠습니다. 자, 도착하신 BJ분들은 본인 개인 방송 셀카봉을 앞쪽에 비치해 두시고 아무 자리나 앉아주시면 됩니다. 자, 공식방송방 채팅만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잘 들리시죠? 지금 BJ분들이 한두 분씩 계속 도착하고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 독립기념관에서 함께하고 있는 독립그라운드. 잠시 뒤 독립 BJ 퀴즈컵이 시작되겠습니다. BJ분들은 본인 개인 방송 셀카봉을 전부 다 앞쪽에 세워두시고요. 왜냐면 문제를 풀 때 채팅방 보고 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잠시 이제 본인 팬들과 인사를 하시고 셀카봉은 맨 앞쪽에 놔두시고 자리에 아무데나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옆에다가 놓으시면 안됩니다. 자, 여러분 옆에 채팅방 보시면 안되니까요. 모든 개인방송 셀카봉은 앞쪽에 놓으시고 잠시 본인 시청자분들과 인사를 하시고요. 방송은 종료하지 않으셔도 되니까 전부 다 앞쪽에 놓으셔야 됩니다. 그럼 물건을 좀 앞에다가 그래도 자, 방송을 끄셨어도 삼각대는 앞쪽에 좀 놔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분들이 오해하실 수 있으니까요. 자, 잠시 뒤에 독립 BJ 퀴즈컵이 시작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하고 오신 내용 잠시 뒤에 문제를 풀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셀카봉은 다 앞쪽에 놔두시고요. 아무데나 자기 좋아하는 자리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프리카 TV와 독립기념관이 함께하는 독립 BJ 퀴즈컵. 자, 좀 더 뒤에다 놓으시겠어요? 네, 괜찮아요. 네네. 자, 모든 셀카봉은 다 앞쪽에 비치를 해 두시고 BJ분들은 자리에 아무데나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든 셀카봉은 다 앞쪽에 비치를 해주세요. 모든 셀카봉은 다 앞쪽에 좀 놔주시고요. 자리는 아무데나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쓰러지니까 조심히. 바람이 불면 쓰러질 수 있으니까 잘 세워주시고요.
자, 모든 BJ분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본인이 방송하고 있던 개인방송 셀카봉은 전부 다 앞쪽에 놔두신 채로 몸만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든 셀카봉은 다 앞쪽에 놔두셔야 됩니다. 앞쪽에. 방송을 껐어도 옆에 놔두시지 마시고요. 다른 분들이 오해할 수 있으니까 채팅방 보고서 컨닝한다고 치팅한다고 하니까요. 앞쪽에 놔두시고요. 어우, 셀카봉 진짜 많네요. 와. 아, 전자상가인 줄. 이야, 이거 한번 찍어주세요. 와. 네, 아직 BJ분들이 다 오지 않으셔서요. BJ분들은 빨리 이쪽으로 이동 부탁드릴게요. 자, 이제 곧 독립 BJ 퀴즈컵 시작됩니다. 네, 카메라는 앞쪽으로 좀 놔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면 됩니다. 카메라는 앞쪽에 배치를 부탁드릴게요. 계속 끝까지 공부하시는 분들 너무 아름다워요. 네,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나눠드린 기출문제 용지는 저희가 회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자, 모든 셀카봉은 다 앞쪽에 놔두시고요. 본인들은 아무데나 앉아주시면 되겠고요. 네, 여기 옆에 계시는 운영자분들은 자, 안에서 용지 회수 부탁드릴게요. 우선 뒤쪽으로 좀. 네, 용지 회수 부탁드릴게요. 자, 모든 BJ분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미리 나눠드렸던 예상 문제집은 전부 다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셀카봉은 전부 다 앞쪽에 놓아져 있고요. 개인방송 다 열려 있고요. 이제 곧 독립 BJ 퀴즈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전자녀 설정해 주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전자녀가 울리면 제가 가서 소리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로는 차지 않고 소리만 꺼주시길. 네, 소리만 끄겠습니다. 네. 네, 지금 오시는 BJ분들 빨리 앞쪽으로 좀 이동 부탁드릴게요. 네, 카메라는 앞쪽으로 좀 놔주시고요. 자, 다 오셨나요? 아직 안 오신 분 없겠죠? 다 오신 거죠? 기적이죠? 자, 여러분, 예상 문제집 전부 다 제출하셨죠? 그죠? 본인들 뭐, 여기, 그, 앞에다가 자기 닉네임 같은 거 쓰실 분들 쓰셔도 괜찮아요. 자, 다시 돌아왔습니다. MC 까루입니다. 이제 우리가 독립 BJ 퀴즈컵을 진행할 텐데요. 많이들 공부하셨어요? 표정들이 별로 밝지가 않네요. 문제가 많이 어려웠어요? 그래, 문제는 총 30문제 내드렸죠? 그죠? 예상 문제집에서. 맞죠? 나눠드린 예상 문제집에 있는 거는 30문항이었는데 그 중에 딱 10문제만 내드릴 겁니다. 아셨죠? 자, 진행 방식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다 10문제인데요. 첫 번째 문제에서 뒤로 가면 갈수록 쉬운 문제가 나옵니다. 1번 문제가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문제가 나가면 30초 안에 정답을 쓰신 뒤에 팻말을 들고 계셔야 됩니다. 세워서 가슴 앞쪽에 들고 계셔야 됩니다. 이해 가셨죠?
30초의 시간만 주어지고요. 여기 지금 카메라가 여러 대 있어가지고 다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옆 사람 보지 마시고 핸드폰 보시면 안 됩니다. 전부 다 지금 개인 방송은 앞쪽에 있기 때문에 채팅방은 못 보시니까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자, 문제를 만약 맞추신 분들은 본인 개인 방송 셀카봉 있죠? 그거 들고서 저 뒤에 준비되어 있는 의자에 앉아서 개인 방송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빨리 문제를 풀고 도망가야 돼요. 이해가시죠? 보통 우리가 골든벨 같은 경우 보면 끝까지 문제를 맞추고 남아있는 사람이 골든벨 막 울리고 하잖아요. 하지만 오늘은 반대로 빨리 맞추고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1번부터 3번까지 문제 맞추고 가시는 분들은 지금 옆에 선물이 있어요. 삼각대 셀카봉과 자수로 만든 손수건 두 개를 다 가지고 가시면 되고요. 4번, 5번, 6번을 맞추신 분들한테는 삼각대 셀카봉만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7, 8, 9, 10 맞추신 분은 손수건만 드립니다.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1번, 2번, 3번까지 맞추고 빨리 도망가야 선물 두 개를 다 가지고 개인 방송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10개의 문제를 준비했는데요. 마지막 10번 문제가 정말 쉬워요. 근데 그거를 또 틀리신 분들 있겠죠? 마지막까지 10번째 문제까지 다 틀리고 계속 남아있는 분은 특별히 여기 운영자분하고 개인 면담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설명 중인 저한테 한 시간 동안 설명을 들으셔야 됩니다. 참고하시고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셨으리라고 생각되고 빨리 맞추시고 진짜 거짓말 않고 1번 문제에서 여기 있는 분들 다 맞춰서 다 가잖아요. 그럼 바로 우리 밥 먹으러 가는 거예요. 아셨죠? 자, 옆 사람 쳐다보면 이제 안 됩니다. 자, 아까 우리 잠깐 소개를 해드렸던 우리 아프리카 TV의 뇌생남 뇌생녀 우리 지식테이너님하고 그리고 나담님이 문제를 내주실 거니까요. 문제를 잘 듣고 문제가 나간 뒤부터 제가 30초를 세도록 하겠습니다. 30초 뒤에는 팻말을 반드시 세워주시고요. 그 뒤에 문제 정답을 확인하고 부연 설명까지 우리가 들으면서 한 번 더 공부하는 시간 괜찮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독립 BG 퀴즈컵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준비됐나요? 네. 준비됐죠? 들리시죠? 자, 나담님이 첫 번째 문제를 내주실 겁니다. 잘 듣고 30초 안에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주세요. 네, 대망의 첫 번째 문제입니다. 가장 어렵지만 또 그만큼 꼭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독립 퀴즈컵 첫 번째 문제 주관식이고요. 문제 지금부터 나갑니다. 3.1운동의 기반이 된 사상으로 각 민족은 정치적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으며 다른 민족의 간섭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를 지닌 정신입니다. 발표 당시 식민지 상태의 약소 민족들이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기본권과 정당성을 주장하는 데 사상적 근거가 된 이 사상은 무엇일까요? 자, 지금부터 30초 세겠습니다. 자, 옆 사람 쳐다보시는 거 다 화면에서 잡고 있습니다. 자, 앞에 TV 브라운관에 문제가 나가고 있죠? 자, 공부 안 하면 다 틀리는 문제,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10초 남았습니다. 자, 이제 팻말을 들어주세요. 자, 바로 들고 계셔야 됩니다. 자, 본인 얼굴 가리지 말고요. 자, 아직 안 들고 있는 분. 자, 들어주셔야죠. 앞에 다 보고 있습니다. 자, 들고 계셔야죠. 다 쓰셨죠? 다 썼죠? 자, 당당하게 자기가 아는 대로 지금 여러 개 나오고 있네요. 안 쓰신 분들도 있고요. 그냥 빈칸인 분들 왜 이렇게 많아요? 정답자가 있나요? 여기 뭐 운동만 했어요. 몰라요.
뭐 홍익인간 김범키 뭐 자기 닉네임만 쓰고. 자, 정답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담님, 정답 뭔가요? 네, 정답은요, 민족 자결주의입니다. 자, 민족 자결주의가 정답입니다. 부연 설명 한번 들어볼까요?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세계 1차 대전 이후 승전국 내에서 수용된 윌슨의 14개조의 주요 내용으로 피지배민족에게 자유롭고 공평하고 동등하게 자신들의 정치적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자결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맞추신 분들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 보시겠어요? 맞추신 분들만. 맞추신 분들, 와! 야! 여러분, 박수 한번 크게 주세요. 첫 번째 문제 정답자입니다. 정확히 네 분이 맞춰주셨어요. 와! 아니, 이 문제 잠깐만 인터뷰하고 갑시다. 와! 이거 어떻게 맞췄어요? 아까 저기 기념관에서 봤어요. 아, 공부한 게 나온 거예요? 네, 맞습니다. 와, 대단해. 이거 공부 안 하면 진짜 모르는 문제인데. 이거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솔직히 봤습니다. 뭐를 봤다고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건의했습니다. 아, 앉으세요. 예, 앉으세요. 예.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왜냐면 카메라가 여러 대 돌기 때문에 나중에 녹화본 다시 다 돌려볼 수가 있단 말이죠. 자, 어떻게 맞추게 됐어요? 그, 문제 읽고 자기가 결정할 권리 있다 그래서 그냥 자결주. 와, 대단합니다. 자, 어떻게 맞추게 됐어요? 네, 같이 다녔어요. 뭐라고요? 같이 공부했어요. 같이 다녔어요! 아, 마이크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아닌가? 아, 원래 목소리죠? 네네네. 예, 원래 목소리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확히 그러면 세 분만 정답자로 우리가 확인을 했고요. 세 분은 본인 셀카봉 들고 여기 정답자석으로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동해 주세요. 네, 그건 놓고 가시면 됩니다. 자, 세 분만 정답자석으로 본인 셀카봉 있으면 가지고 돌아가서 개인 방송을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지금 개인 방송을 하다가 오셨기 때문에 본인들 방송방이 지금 앞에 있죠. 시청자분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요. 빨리 정답을 맞추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상품도 같이, 네, 그쪽 정답자석에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 역시 맞추시면 바로 정답자석으로 이동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삼각대와 손수건을 함께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지식테이너님께서 내주실 겁니다. 잘 듣고 30초 안에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준비됐죠? 주세요. 이번 문제도 주관식입니다. 일제강점기 대한독립의군부 부주석, 임시정부 외무부장, 광복 이후에는 한국독립당 부위원장 등을 역임한 독립운동가로 독자적 이념체계인 삼균주의에 입각한 태극기 민족혁명론을 제창한 인물은 누구일까요? 자, 30초 드립니다. 자, 인물 문제죠. 공부를 열심히 할 시간을 드렸는데요. 자, 카메라가 다 잡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정답을 아시는 분은 좀 가려주세요. 자,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팻말을 들어주세요. 자, 지금 쓰시면 안 됩니다. 전부 다 탈락이에요. 지금 쓰시면 안 됩니다. 최대한 빨리 문제를 맞추고 정답자석으로 이동하셔야 되는데요. 자, 일단 들어주세요, 팻말을. 팻말 들어주세요. 자, 다 들고 계시죠, 팻말? 팻말 좀 들어주세요. 안 써서도 괜찮아요. 예. 뭐, 와, 가수 이름 쓰신 분 없죠? 자, 정답을 확인하겠습니다. 정답 뭔가요? 네, 정말 어려운 문제였죠. 정답은 조소앙이에요. 자, 정답 맞추신 분은 그 자리에 일단 일어서 계시고요. 부연 설명 좀 들어볼게요. 조소앙은 일제강점기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에 참여했으며 김구 등과 한국독립당을 창당한 독립운동가였습니다. 광복 후 제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여 전국 최고 득표로 당선되었으나
한국전쟁 당시에 납북되었습니다. 네, 자, 정답자 일어나주세요. 라고 했는데 아무도 못 일어났어요. 이거 실화입니까? 실화인가요? 아니, 한 명도 못 맞췄어요. 와, 많이 어려웠어요? 아하. 지금 저희가 준비한 문제가 총 10문제인데요. 세 번째 문제까지 맞추셔야 삼각대와 손수건 두 개를 다 타가실 수가 있거든요. 아직 한 번의 기회가 남아 있으니까 세 번째 문제까지 잘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좀 많이 춥죠?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 바로 주세요. 네, 문제 난이도도 날씨도 엄청납니다. 자, 3번 문제. 이번에도 주관식입니다. 여러분 화이팅! 문제 드리겠습니다. 1927년에 조직된 항일 여성운동단체로 여성문제 토론회와 강연을 개최, 야학 실시, 문맹 퇴치 및 각종 항일 학생 운동 지원에 가담했던 이 단체는 무엇일까요? 자, 30초 드립니다. 자, 미리 예상 문제집을 나눠 드렸고 공부할 시간도 드렸는데요. 자, 15초 남았습니다. 힌트 세 글자입니다. 10초 남았습니다. 자, 팻말을 들어주세요. 자, 지금 쓰시면 탈락입니다. 지금 쓰시면 오답 처리하겠습니다. 바로 들어주세요. 자, 세 글자라고 힌트를 드렸는데 여섯 글자 쓰다가 바로 지우신 분 봤어요. 근데도 또 틀린 것 같은데. 자, 드셨죠? 자, 팻말 들고 계시고요. 자, 여기 뭐, 예, 여성부 나오고 있고요. 아무것도 못 쓰신 분들 있어요. 어학당 있고요. 여성단. 아, 근우회도 보이고요. 신관회도 보이고. 자, 정답을 바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뭔가요? 이번엔 전멸이 아니라서 다행입니다. 정답은 근우회입니다. 자, 정답 맞추신 분 흔들고 나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연 설명 드려볼게요. 여러분, 부연 설명이 다가온 문제 힌트가 될 수 있습니다. 틀렸어도 부연 설명 한번 들어보세요. 자, 부연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근우회는 1927년에 창립하고 1931년에 해산된 여성 항일 구국 운동 및 여성 지위 향상 운동 단체입니다. 1927년 신간회가 조직된 직후 자매단체의 성격을 띠고 그해 5월 민족주의 여성운동계와 사회주의 여성운동계가 합심하여 결성했습니다. 한국 여성의 대동단결을 꾀하고 모든 운동을 효율화하여 새로운 여성운동을 전개하려는 취지로 창립된 단체입니다. 네, 정답은 근우회였는데요. 자, 일어나 주시죠, 정답자. 자,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자, 정답자분들은 정답자석으로 이동해 주시고요. 자, 삼각대와, 누가 컬링을 했어요? 예, 끝나고 말씀해 주세요. 예. 정지를 드릴 수도 있진 않나요? 예, 안 되는군요. 거기까지는. 자, 본인 개인 방송 셀카봉 들고 정답자석으로 이동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세 번째 문제까지 끝났는데 이제 4번, 5번, 6번 문제 맞추시면 삼각대만 드리는 겁니다. 자, 쓰러진 본인 개인 방송 셀카봉은 저희가 다시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안에 있는 대한민국 독립기념관에서 함께하고 있는 독립 BJ 퀴즈컵 이제 네 번째 문제입니다. 네 번째 문제 맞추시면 바로 정답자석으로 이동하실 수가 있어요. 개인 방송 하실 수가 있고요. 자, 네 번째 문제 30초 드립니다. 준비되셨으면 문제 주세요. 네, 여러분들 이번 문제 꼭 맞추시고 셀카봉 따가세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4번 문제는 사지선다형으로 드릴게요. 여운형이 조직한 신한청년당의 대표로 파리 강화회의에서 민족 대표로 참여하여 한국인의 독립에 대한 열망을 전 세계에 알린 인물은 누구일까요? 1번 김규식, 2번 나석주, 3번
신채호, 4번 지청천. 자, 30초 드립니다. 자, 별다른 힌트가 필요가 없겠죠? 사지선다형이라서. 자, 공부하신 대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프리카TV와 독립기념관이 함께하는 독립BJ 퀴즈컵 총 10문제 중 네 번째 문제가 나갔습니다. 5초 남았습니다. 자, 이제 팻말을 들어주세요. 자, 들어주셔야 됩니다. 지금 쓰시면 안 돼요. 들어주셔야 돼요. 자, 안 쓰신 분 아무도 없어요. 그죠? 사지선다형이기 때문에. 자, 정답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답 뭔가요? 네, 여러분들 중에 정답자 있습니다. 정답은 1번 김규식입니다. 자, 맞추신 분은 일단 그 자리에 일어서 계시고요. 예, 흔들어 주시고요, 팻말. 자, 맞추시면 팻말 흔들고 나서 일어서 계시면 되겠습니다. 부연 설명 좀 들어볼까요? 김규식 선생은 독립신문사 입사를 계기로 국제정세에 대한 안목이 생겼고 이후 국제외교에 큰 영향을 끼친 인물입니다. 여운형, 조소왕 등이 조직한 신한청년당이 파리 강화위에 파견한 한국민족대표로 선발되어 본격적인 외교활동에 돌입했습니다. 이후 임시정부 부주석으로 주석인 김구 선생과 함께 독립을 이끌었으며 광복 후에 납북되어 안타깝게 서거하셨습니다. 네, 자, 정답 맞추신 분은 정답자석으로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인 개인방송 셀카봉 있으면 들고 가서 개인방송 하고 계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삼각대 셀카봉 선물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여기서 저희 자리를 좀 넓게 앉을까요? BJ분들 좀 넓게 앉으시겠어요? 네, 뒤에 계시면 좀 뒤로 가주시고요. 네, 옆에 사람하고 네. 간격을 좀 두세요. 네, BJ분들 사이 간격을 좀 넓게 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 지금 여러분 여기 이 줄에 계시는 분 한 두 분 정도가 뒤로 가시면 돼요. 뒤로. 그럼 좀 자리가 넓어지니까요. 또 약간 이쪽으로 약간 이동 좀 해주시고요. 네, 양옆으로 좀 넓게 앉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넓게 앉는 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넓게 앉으라고 한 이유가 컨닝할까봐, 치팅할까봐. 근데 지금 이 정도 인원이 아직도 남아있다라는 거는. 네, 다음부터는 좀 쉽게 맞출 수도 있기 때문에. 아하, 네. 난이도가 점점 더 쉬워지는군요. 네, 이제 난이도는 많이 떨어지게 될 겁니다. 자, 그래놓고 다섯 번째 문제가 정말 어렵다라는 거 다시 한번 네. 말씀을 드립니다. 자, 간격 벌려주셨어요? 괜찮아요? 자, 혼자만 맞추고 바로 정답자석으로 이동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자, 문제 주세요. 네, 다섯 번째 문제 바로 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문제도 객관식입니다. 나는 양심을 믿는다 라는 명언을 남긴 이 인물은 한국의 독립운동과 한국인의 인권을 위해 투쟁한 일본의 인권변호사로서 광복 전후 제1본 한국인과 관련된 사건의 변론을 도맡았으며 1946년에 조선 건국 헌법 초안을 저술하였습니다. 독립운동과 박열의 변호인으로도 유명한 이 인물은 누구일까요? 1번 가네코 후미코, 2번 후세 다츠지, 3번 호사카 유지, 4번 우치무라 콘조. 30초 드립니다. 자, 역시나 사지선다형이고요. 자, 옆 사람 보고 있는 거 다 카메라가 잡고 있어요, 여러분. 그 학생 옆에 쳐다보지 말고. 그래요. 본인이 쓰셨어요, 이미. 정답인지 이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0초 남았습니다. 자, 다 쓰셨다면 팻말을 들어주세요. 자, 지금 쓰시면 안 되고요. 팻말 들어주셔야죠. 자신 있게 공부 열심히 하셨잖아요. 자, 바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네. 뭔가요? 네, 정답은 2번
호세 다츠지입니다. 자, 정답자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길 바랍니다. 네, 정답자는 아. 일어서서 카메라 드시고 오른쪽으로 가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부연 설명 듣고 갈게요. 부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후세 다츠지는 1919년 28 독립선언으로 인해 체포된 조선 유학생들의 변론을 시작으로 제1, 2차 조선 공산당 사건, 한신 교육 투쟁 사건 등 제1본 한국인과 관련된 변론을 도맡았습니다. 그 공로를 인정받아 2004년 대한민국 건국훈장이 추서됐으며 우리나라의 두 명뿐인 일본인 독립유공자로 지정되었다고 하네요. 자, 정답자는 정답자석으로 오른쪽으로 빠지셔서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인 개인방송 셀카봉 들고 가시고요. 자, 독립기념관에서 함께하고 있는 독립 BJ 퀴즈컵 이제 다섯 문제 끝났고 다섯 문제 남았는데요. 방송 보시는 분들도 시청자분들도 채팅방에서 함께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섯 번째 문제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주세요. 6번 문제, 여러분들 2번 문제를 집중해서 푸셔야 됩니다. 2번 문제를 못 맞추시면 벌칙을 수행하고 다음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자, 단답형입니다. 1920년 6월 홍범도, 최진동, 안무 등이 이끈 한국 독립군 연합부대가 일본군 제19사단 월강 추격 대대를 무찌르고 크게 승리한 전투는 무엇일까요? 자, 30초 드립니다. 네, 쓰신 분은 정답판을 가려주세요. 네, 쓰신 분들 계시거든요. 자, 옆에 사람 쳐다보시면 안 됩니다. 네. 엄격하게 하겠습니다, 진짜로. 네, 쓰셨으면 가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문제 틀리면 남으신 분들만 모아서 스쿼트 5번 하고 다음 문제 풀겠습니다. 10초 남았습니다. 자, 이제 팻말을 들어주세요. 자, 이번 여섯 번째 문제까지 맞추셔야 삼각대 셀카봉 선물로 나가는데요. 자, 드셔야죠, 팻말을. 자, 정답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뭔가요? 네, 최근에 영화도 있었죠. 정답은 봉오동 전투예요. 자, 정답자는 그 자리에 일어서 주시고요. 부연 설명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1920년 6월 7일 중국 지린성 봉오동에서 독립군 연합부대와 일본군 사이에 벌어진 전투로서 홍범도가 이끈 대한독립군, 안무가 이끈 국민해군, 최진동이 이끈 군무도독부가 연합하여 결성된 대한북로독군부와 한경세가 이끈 대한신민단의 독립군 연합부대가 일본군 제19사단의 월강추격대대를 쳐부수고 대승을 거둔 전투입니다. 중국 영토인 만주 지역에서 한국 독립군과 일본군 사이에 본격적으로 벌어진 최초의 대규모 전투였고 이 승리로 독립군의 사기가 크게 높아졌으며 1920년대 독립전쟁이 더욱 활발히 전개되는 계기가 되었죠. 네, 정답은 봉오동 전투였는데요. 정답자 석으로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타 하신 분도 계신데요. 오탈자는 저희가 잡아냈고요. 모건님. 네, 봉호동 전투라고 적어주셔서. 네. 자, 남으신 분들 조금 간격을 벌려볼까요? 네, 남으신 분들은 간격을 좀 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격을 좀 벌린 다음에 남으신 분들. 네, 모건님 이쪽으로 좀 이동해주시고요. 간격을 좀 벌려주시고요. 네. 자, 그 자리에서 남으신 분들 전부 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스쿼트 5번 하고 갈게요. 스쿼트 5번 하고 갈게요. 준비하시고요. 일어서 주세요. 네, 일어서 주세요. 자, 간격 벌리시고요. 스쿼트 자세 취해주시고요. 자, 팔짱 껴도 되고 앞으로 나란히 해도 되고요. 스쿼트 5번 하겠습니다. 제 구호에 맞춰서.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리에 이제 다시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빗방울이 점점 더 거세지기 때문에 바람도 많이 불고요. 많이 추울 거예요. 자, 이제 세 문제 남았나요, 우리가? 지금 여섯 번째 문제까지 끝났으니까 네, 네 문제 남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문제 틀리시면 스쿼트 10번 해야 됩니다. 꼭 맞추시고 저는 개인 방송 다시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일곱 번째
문제 주세요. 네, 7번 문제 주관식입니다. 봉오동 청산리 전투에서의 패배에 대한 일제의 무자비한 보복으로 만주 일대에 거주하는 한국인 3,700여 명을 학살한 이 비극적인 사건은 무엇일까요? 30초 드립니다. 네, 힌트를 드리면 네 글자입니다. 자, 뒤에 쳐다보시면 안 되고요. 뒤에 변자로 끝나는 말입니다. 힌트를 너무 많이 드렸습니다. 네, 이제 더 이상 힌트는 안 드리겠습니다. 자, 쓰셔야 돼요. 자, 이제 팻말을 들어주세요. 자, 팻말을 들어주세요. 이제 쓰시면 안 됩니다. 들고 계세요. 들고 계세요. 자, 몇 분 안 남았는데요. 총 12, 13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쓰셔야 됩니다. 아무것도 안 썼어요? 네, 들고 계세요. 네. 아무것도 안 쓰셨어도. 자, 여기 안 쓰신 분들 많고요. 네 글자라고 분명히 힌트가 나갔는데 두 글자 쓰신 분도 있고요. 쓰다 말으신 것 같은데. 자, 정답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뭔가요? 네, 이 사건을 설명하는 전 시간에서 참 마음이 아팠는데요. 정답은 간도 참변입니다. 경신 참변도 정답으로 인정하겠습니다. 자, 맞추신 분 일어서 주시는데 아무도 없는 것 같아서 부연 설명 듣겠습니다. 마음이 더 아프네요. 네, 1920년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에서 크게 패하면서 일본군은 그 보복으로 한국인 사회, 항일단체, 학교, 교회 등을 초토화하기로 전략을 설정했습니다. 이때부터 일본군은 1921년 4월까지 수많은 한국인 마을을 대상으로 방화, 약탈을 일삼고 한국인들을 보는 대로 학살하였는데 이 사건을 일컬어서 간도참변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정답은 간도참변이었습니다. 자, 이제 여덟 번째 문제 가기 전에 우리 해야죠. 자, 일어서 주시고요. 바랍니다. 스쿼트 10번 하겠습니다. 준비하시고요. 자, 갈까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천천히 하세요. 셋, 넷, 다섯, 천천히, 여섯, 더 천천히, 일곱, 여덟, 제 구에 맞춰서, 아홉, 열. 다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스쿼트를 BJ분들이 많이 안 해보셨구나. 그렇게 빨리 하면 누가 못해요. 그냥 앉았다 일어났다 금방 하죠. 천천히 하니까 운동이 되는 거고 힘든 거죠. 자, 운동도 열심히 하는 BJ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독립기념관에서 함께하고 있는 독립BJ 퀴즈컵. 이제 여덟 번째 문제인데요. 모든 문제가 다 소비가 돼도 손수건은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빨리 맞추셔야 본인 개인 방송 셀카봉 들고 정답자석으로 이동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덟 번째 문제. 이거 틀리면 스쿼트 15번 하는 거예요. 여덟 번째. 네, 이번 네. 문제는 정말 쉬워요. 네, 네, 아마 대부분이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시청자분들도 함께 공식방송 채팅방에서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여덟 번째 문제 주세요. 1932년 일제강점기 일본의 전승 축하 기념식이 열렸던 홍커우공원에서 폭탄을 투척하여 대한독립의 의지를 세계에 알렸으며 당시 중국의 지도자 장제스가 중국의 백만 대군도 하지 못한 일을 조선의 한 청년이 해냈다 하고 격찬했던 이 독립운동가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자, 30초 드리는데 옆에 보지 말고 쓰신 다음에 숨기세요. 숨기세요. 손을 매드셨죠? 네, 아, 잘못 올리셨다고요? 아, 알겠습니다. 자, 자, 쓰셨으면 뒤집어 주시고요, 팻말. 시간 얼마 안 남았습니다. 10초 남았습니다. 자, 이름은 두 글자가 될 수도 있고, 네 글자가 될 수도 있고, 세 글자가 될 수가 있죠. 독립운동가의 이름을 써주시면 되는데요. 자, 이제 팻말을 들어주세요. 팻말 들고 계세요. 팻말 들고 계세요. 팻말 들고 계세요. 자, 지금 보면은
왜? 아니 왜 아무것도 안 쓰셨어요? 몰라가지고요. 잘 몰라가지고요. 아 그럼 생각나는 독립운동가 아무나 쓰셔도 되는데. 잘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아무것도 안 쓰신 분이 있고요. 여기는 아직도 이번에 아무것도 안 쓴 거예요? 아니면은 본인 닉네임이죠? 네. 아무것도 안 쓴 거네요? 네. 그 아까 우리가 그 명찰 나눠드릴 때 명찰 뒤쪽에 독립운동가 이름 써 있다고 했는데 그분이라도 쓰셨으면. 죄송합니다. 예, 본인 닉네임 홍보하러 나오셨구나. 아, 독립기념관인데. 자, 뭐라고 썼나요? 뭐라고 썼어요? 김구. 김구. 예, 독립운동가는 누구일까요, 김구? 왜 김구라고 썼어요? 아,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그냥 찍었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분도 한번 볼까요? 자, 정답이 윤봉 썼는데요. 윤봉 왜 썼나요? 윤봉하고 뭐가 기억이 날 것 같은데 안 나서요. 아, 공부는 하셨어요? 공부요? 공부는 했습니다. 혹시 본인이 알고 닉네임 뭐예요? 휘내림님, BJ 휘내림님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는 독립운동가. 네. 누구누구 있을까요? 김구 선생님 계시고 뭐 안창호 선생님 계시고 뭐 유관순 또 이제 순사님 계시고 이 정도밖에 기억이 안 나네요. 근데 윤봉을 쓰셨네요. 네. 아, 윤봉 선생님도 기억해요? 윤봉 그 기억이 날 듯 말 듯 합니다. 예. 자, 코미디 하러 오신 분 같기도 하고요. 자, 정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답 확인하기 전에 이미 정답을 다 맞추고 정답자석에 이동하고 있는 똑똑한 우리 BJ분들 계시는데 자,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정답자 분들한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답은 누구라고 생각해요? 자, 저분들이 왜 정답자석에 먼저 갔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자, 정답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뭔가요? 네, 저는 4월에 이 의거 현장에 다녀왔는데요. 정답은 윤봉길이에요. 자, 맞추신 분 흔들고 일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자리에서 일어서 계시고요. 부연 설명 좀 들어볼까요? 부연 설명 좀 조금만 해주시길래요. 네. 네, 1932년 한인애국당의 이봉창이 동경에서 일본왕을 폭살하려다가 실패한 후 윤봉길 의사가 야채상으로 가장하여 일본군의 정보를 캐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4월에 한인애국단에 입단해 김구의 주간화에 4월 29일 천장 절경 전승 축하 기념식에서 폭탄에 투척하기를 했습니다. 식장에 참석해 수류탄에 투척했고 거사 직후 현장에서 잡혀 일본에서 총사령으로 순국했습니다. 네, 정답은 윤봉길이었습니다. 자, 정답자석으로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딱 두 분 나오셨고요. 나머지 분들은 못 맞추셨는데 지금 여기 우리가 이제 천안에 있는 대한민국 독립기념관이잖아요. 그죠? 자, 올해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및 3.1운동 100주년 기념이라 독립그라운드를 바로 이 독립기념관에서 함께하고 있는데요. 여기 너무 많은 분들이 있어요. 우리 BJ분들 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지금 계속 학생들도 왔다 갔다 하면서 뭐야 BJ 뭐 골든벨이야? 남아있는 분들 되게 똑똑한 분들인가 봐. 이렇게 생각하고 아마 가셨을 거예요. 그죠? 자, 이제 일어나셔야죠. 스쿼트 15번 가겠습니다. 일어서 주세요. 자, 제 9호에 맞춰서 해주세요. 천천히. 자, 스쿼트 준비 15번 가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자 마지막 열다섯. 자, 앉아주시고요.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기 때문에 운동하면서 독립 BJ 퀴즈컵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준비한 문제는 두 개 남았고요. 이제 아홉 번째 문제가 나갈 차례인데요. 이번에 틀리시면 스쿼트 몇 개요? 예, 20번 하시는 겁니다. 지금 예상외로 너무 많은 분들이 남으셨어요. 운영자님, 거 봐요. 10문제 갖고 안 된다니까요.
한 20문제를 준비해서 써야 돼요. 10문제 준비할 때 이분들이 뭐라고 했냐면 분명히 다 맞춰가지고 정답 좌석으로 갈 것이다 했는데 두 문제밖에 안 남았는데 이렇게 많이 남으시면 어떡해요. 다음번 문제 정말 쉬운 문제니까 꼭 맞추셔서 전원이 다 정답 좌석으로 이동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문제 준비됐으면 문제 주세요. 네, 9번 문제입니다. 이번엔 객관식입니다. 자, 1919년 3월 3일 만세운동이 일어난 곳으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원은 어디일까요? 1번 보라매 공원, 2번 낙산 공원, 3번 정동 공원, 4번 탑골 공원. 자, 30초 드립니다. 자, 사지선다형이고요. 아홉 번째 문제가 나갔습니다. 정답 쓰시고 가려주시고요. 자, 이제 10초 남았습니다. 자, 시간 됐습니다. 팻말을 들어주세요. 자, 팻말 지금 드셔야 됩니다. 쓰시면 안 되고요. 자, 들고 계세요. 자, 11분 남았는데요. 숫자로 쓰신 분들도 있고요. 직접 쓰신 분들도 있고. 네, 다 쓰셨죠? 그죠? 쓰셨죠? 자, 아까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하다가 쓰신 분이 좀 몇 분 보였는데요. 일단 정답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답! 뭔가요? 자, 정답! 뭔가요? 네, 조금 헷갈리긴 하지만 그래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정답은 4번! 탑골공원입니다. 자, 정답자는 그 자리에 일어서 계시면 되겠습니다. 드디어 탈출하는구나. 와. 자, 부연 설명 조금만 들어볼까요? 네.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탑골공원은 1897년 당시 탁지부 고문이었던 영국인 존 브라운의 건의로 국내 최초의 서구식 근대공원을 조성하였고 원각사 탑의 이름을 따 파고다 공원으로 명명했습니다. 이후 1992년 다시 이곳의 옛 지명을 따라 탑골공원으로 개칭한 곳입니다. 1919년 3.1운동 당시 학생들의 독립선언문 낭독과 독립만세를 외친 역사적인 곳으로 사적 354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군요. 자, 정답자 이동해 주세요. 자, 본인 개인 방송 셀카봉 들고 가시면 되겠고요. 정답자석으로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서 개인 방송 하고 계시면 되고요. 자, 남은 분이 이제 네 분 남았습니다. 자, 독립 BJ 퀴즈컵 함께 하고 있는데요. 공식 방송 채팅방에서도 많은 분들이 함께 맞춰주고 계십니다. 이제 남은 문제는 두 문제밖에 없죠? 한 문제 남았나요? 네, 한 마지막 한 문제예요. 네. 자, 한 문제 하기 전에 우리 뭐 해야 되죠? 자, 일어서 주시죠. 스쿼트 20번 가겠습니다. 자, 일어서 주시고요. 자, 영광의 얼굴들 네 분 남아. 아, 지나가시는 분들, 여기 남아 있는 분들은 똑똑한 분들이 아니에요. 자, 스쿼트 20번 가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지금 웃음이 나와요?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진짜 마지막 문제네요. 마지막 문제 맞죠? 네, 맞습니다. 네, 마지막 문제네요. 아, 올해 열 문제가 아니고 아홉 문제였나봐요? 아니요, 지금 열 번째 문제. 열 번째 문제예요? 네. 아, 오타군요. 자, 마지막 문제인데, 아, 이거 어떻게 하죠? 일단은 영광의 얼굴들 닉네임 누군지나 우리가 알아갑시다. 자, 시청자분들도 상당히 궁금하실 텐데 닉네임이 뭐예요? 사랑남자요. 어떤 방송 하시나요? 사랑남자님. 예,
음악이요. 네? 노래방에서 방송해요. 아, 노래방에서 노래방 방송하세요? 어, 노래 잘하시나 봐요. 예예. 예. 한 소절 지금 생각나는 노래 있다면 조금만. 예, 아, 가사를 잘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문제만 잘 풀면 되는데, 그죠? 예, 이따 마지막 문제 꼭 맞추시길 바라고요. 다음 분 닉네임 뭔가요? 코쿤입니다. 코쿤이 무슨 방송하세요? 테크 방송. 아, 테크 BJ. 아, 다른 분들 이제 방송 장비 이런 거 좀 도와주시고 소프트웨어 좀 봐주시고. 아, 되게 똑똑한 사람들만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거는 이거랑 상관없는 것 같아요. 아, 역사 공부는 좀. 네, 역사랑은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 마지막까지 남아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제가 멍청해서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두 분이 있는데요. 어, 남자분 먼저 만나볼까요? 자, 닉네임이 뭔가요? 저 BJ 승짱입니다. 승짱님은 왜 아직까지 남아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머리에 든 게 없는 것 같은데. 무슨 방송 하시길래? 저 게임이랑 먹방 하고 있습니다. 게임 잘해요? 배그 좋아해서. 네. 배그만 잘하는 거예요? 네네. 마지막 문제 못 맞추면 어떻게 할 거예요? 못 맞추면은 그 팔굽혀펴기 50개 하겠습니다. 아, 팔굽혀펴기는 필요 없고요. 그냥 스쿼트 25번 해야 되고요. 여기 운영자분과 면담하시면 됩니다. 1시간 정도.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홍일점이죠. 마지막 남은 네 분 중에 유일하게 여성분인데요. 자, 닉네임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캣구냐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캣구냐라고 합니다. 캣구냐, 캣구냐요. 아, 캣구냐님. 네. 자, 캣구냐님 어떤 방송하세요? 홍보하세요. 야외 방송하고 있고요. 캔방과 그냥 개소리 방송하고 있습니다. 자, 왜 아직까지 여기 남아있을까요? 아, 제가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역시 암기는 하지 않는 걸로. 아, 공부는 했지만 기억은 안 난다? 예, 예, 맞아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꼭 맞추세요. 네, 파이팅.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입니다. 진짜 마지막. 더 이상 문제 없어요. 이거 틀리시면 스쿼트 25번 그리고 운영자와의 면담, 그리고 설명충 까루한테도 설명 듣기, 1시간씩 각 각 해서 토탈 2시간. 제발 맞춰주세요. 자, 시청자분들도 함께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는 천안의 대한민국 독립기념관입니다. 독립 BJ 퀴즈컵 마지막 10번째 문제 주세요. 네, 최후의 사인 힘내세요. 천안에서 태어나 이화학당에서 수학했으며 1919년 3.1 만세운동에 참여했고 이후 천안 아운의 만세운동을 주도한 독립운동가로 어린 나이에 서대문 형무소에서 순국한 여성투사는 누구일까요? 30초 드립니다. 자, 이제는 맞추셔야 되고 쓰셔야 됩니다. 힌트 세 글자입니다. 네, 힌트는 아까 인형 탈에도 있었습니다. 10초 남았습니다. 인형 탈에도 있었고요. 주변을 둘러보시면 그분이 있습니다. 주변을 잘 둘러보시면 그분이 있습니다. 자, 10초 더 드립니다. 쓰셔야 됩니다. 제발요, 여러분. 주변을 지금 잘 둘러보세요. 지금 예능으로 하실 때가 아니에요. 추워요. 빨리 가야죠. 네, 주변을 잘 둘러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주변을 좀 잘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예? 주변을 좀 잘 둘러보시라고요. 지금 쓰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세 글자입니다. 갈까요? 팻말을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팻말. 팻말 들어주세요. 자,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정답은 뭔가요? 네. 이 분의 이름을 딴 체육관도 이 지역에 있죠. 정답은 유관순이죠. 네, 모두 다 맞추셨나요? 유관순 맞아요? 네, 맞습니다. 네, 전원 다 맞춘 걸로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네 분도 이제 일어나서 본인 셀카봉 가져가시고요. 손수건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설명 들어볼까요? 자, 설명 한번 들어볼까요? 네,
충청남도 천안 용두리에서 태어났던 유관순 열사는 1915년 봄 이화학당에 편입했습니다. 이후 3.1운동 추진 계획을 이화학당 내 비밀결사했던 선배들을 통해 알게 되었으며 교장 선생님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뒷담을 넘어서 3.1운동에 참여했습니다. 이후 고향으로 돌아와 4월 1일 아우네 장날 정오에 만세 시위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정하여 독립선언식과 만세운동을 거행했으나 시위 도중 부모님은 일본 헌병들에 의해 살해되고 유관순 열사도 이날 체포되어 가진 고문을 받았습니다. 공주 감옥에서 영명학교에 다니며 시위운동을 주도하다 잡혀온 오빠를 마주치기도 했고요. 1920년 9월 28일 추록을 3일 앞두고 고문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18 꽃다운 나이에 순국하고 말았습니다. 네, 마지막 정답은 유관순이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문제를 다 풀어봤는데요. 자, BJ분들 이제 다시 앞으로 나와주세요. 자, 셀카봉 다 들고 오셔도 괜찮고요. 다시 모여주세요. 자, 전부 다 모여주세요. 자, 독립 BJ 퀴즈컵이 끝났습니다. 이제 모여주세요. 자, 가까이 좀 모여주시겠어요? 뒤에 계시는 분들. 자, BJ분들 모여주세요. 가까이. 자, 오늘 문제를 내주신 우리 나단님과 지식테이너님 두 분 소감 짧게 한마디 좀 듣고 갈까요? 어땠어요? 자, 지시테이너님. 네, 저도 이제 문제를 내면서도 저희도 좀 많이 추웠는데 하물며 추운 데서 문제 푸신, 특히 마지막까지 푸신 최후의 사인분들 정말 오늘 감기 몸살 조심하시고요. 네, 여러분들 이따가 같이 간담회 현장 가서 따뜻한 데서 또 즐거운 시간 보내길 바랄게요. 네, 자, 그리고 나담님도 한마디 해주세요. 네, 여러 BJ분들과 함께 열악한 날씨였는데도 재밌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네, 두 분께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여러분. 문제 내주신다고 수고하셨으니까 자리 좀 해주시고요. 자, 여러분, 여기 천안의 대한민국 독립기념관에서 우리가 함께한 시간이었는데요. 자, 올해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그리고 3.1운동 100주년 기념이라서 바로 이곳에서 했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죠. 자, 공부도 하면서 유익한 시간이 됐나요? 정말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죠? 저도 오늘 몰랐던 사실 많이 알고 가게 됩니다. 다 같이 좀 모여주세요. 좀 더 뒤에 있는 분들 가까이 와주세요. 가까이 좀 모여주세요. 자, 이제 우리 마무리할 거니까 조금만 집중을 해주세요, 여러분. 자, 여러분, 이제 여기서 독립 그라운드는 마치는데요. 처음에 제가 설명해 드렸듯이 여러분 명찰 뒤쪽에 독립운동가 분의 성함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분 한 분이라도 우리가 이름을 좀 기억하고 갔으면 합니다. 여러분, 오늘 배운 거 까먹지 말고 이러한 내용들을 꼭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새겨두고 또 다른 분들에게 많이 전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제 지금부터 4시까지 자유 시간을 드릴 테니까 여기 독립기념관 곳곳에서 개인 방송 하시다가 4시까지 3시 30분까지 3시 30분까지 다시 여기로 모이시면 돼요. 그래서 3시 30분에 모이시면 다시 버스를 타고 가까운 간담회 장소로 옮겨서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독립그라운드는 여기서 마치지만 이따가 지역간담회, 천안 지역간담회 계속 이어지니까 3시 몇 분까지 모이라고요? 3시 30분까지 모이시면 되고요. 다 같이 버스를 타고 약 20분 정도 거리에 있는 간담회 장소로 이동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따가 운영자분에게 한번 여쭤보시면 알려드릴 것 같아요. 자, 여기 보고 우리가 클로징을 할까요? 이쪽 보고.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 인사를 할게요. 아, 저기 보고 할까요? 예. 자, 여러분 저기 뒤에 결의 탑 보여요? 저 앞에 결의 탑 보이죠? 자, 그거 보면서 자, 결의의 집에서 크게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독립하면 여러분은 그라운드 하면서 손 흔들고 끝낼게요. 아셨죠? 자, 아프리카 TV 라이브입니다. NG 없이 아셨죠? 자, 천안 대한민국 독립기념관에서 함께한 독립 그라운드였습니다. 다음번에 더 유쾌하고 활기차고 의미 있는 시간으로 여러분 앞에 다시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독립! 감사합니다. 다른 눈